그 과정을 표현한 공연을 이어나갔는데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너무 좋죠. 항상 늘 접하는 문화가 아니고 뭐 공연 예술 같은 것도 너무 아주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Oh, it's very great here. Yeah, and I saw the last light the festival Eve. Yeah, it's very nice. Although it's very heavy rain. Yeah, and many people they all enjoy it. 올해 초부터 시민들의 손길 하나하나로 이어진 조각봇 프로젝트. 테이프 커팅 대신 한땀한땀 한땀 예술을 품어 엮어 만든 조각부의 단추를 풀고 더불어 앞으로의 참여까지 북돋는 퍼포먼스도 잠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후혜선 씨 모습이 눈에 띄는군요. 홍보대사에서. 네.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전체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그 8회째 맞이하는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번에는 전 세계에 가장 최고의 작품을 하시는 작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60여 개국 3천 명의 작가가 6천 점의 작품을 출품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이번에 저희가 갖고 관객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그 작품에 대해서 관객들이 오시면 높은 어떤 그 비엔날레의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전시관이 열리자 행사장 안으로 사람들이 익숙함 그리고 새로움이 느껴지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아우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술의 문화로 꽃을 피는 거에 너무 감동스럽고요. 하나하나 이 삭막한 시멘트 건물 안에서 그 예술가들의 혼이 하나하나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지금 감동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청주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번 비엔날레는 기획전 1, 2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다양한 전시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획전 1은 운명적 만남, 마더인 차일드라는 주제의 작품을 볼 수 있고요. 기획전 2는 재료의 용도에 대한 작가들의 탐구가 드러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비엔날레,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관객들의 반응도 좋더라고요. 연초 제조창을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규모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좋은 시간이고 행복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매 회마다 자리했던 초대 전시관입니다. 핀란드에 이어 올해는 독일의 130여 명의 작가들이 청주를 찾았는데요. 기능성, 활용성을 강조하는 독일 공예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긴 섬유, 공예품, 장식품들이 전시관 안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really great event for this city and I'm surprised it's really that big. I didn't expect it like that. It's really great. 이번에도 신예 작가들의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작가들이 참가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이 바로 올해 대상을 차지한 김희찬 작가의 샴 나인입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더불어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도 실전 감각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죠.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 뭐 국제 비엔날레니까 아마 다 참여하시는 작가분들 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작업실에서 뭐 작게 연습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거대한 전시장 이런 규모에서의 보일 때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도 좀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고요. 아 작업할 때 그런 모습도 좀 감안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네, 우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작품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샹들리에네요. 바로 5억입니다. 이곳은 바로 국제산업관인데요. 단순 예술에서 시장을 만나 판매로도 이어져 공예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곳은 국제산업관입니다.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관람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데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3 청주 국제 아트페어입니다. 대규모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공예 비엔날레와 같이 열리는 그 아트페어로서
아트페어가 미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서 전시회도 하고 관람객